오늘의 목사님 말씀도 너무나 은혜롭게 잘 들었습니다.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영혼의 절망, 예수로 소망하라였습니다.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힘든 경우, 또 마음으로도 다가온 짐들이 너무 많을 때 절망스러운데, 또 예수님을 또 생각하고 또 말씀을 생각할 때 그게 바로 또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 힘을 주며 또 회복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되었습니다. 늘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또 목사님의 말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. 오늘 설교를 통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의 순간마다 찾아와 주심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.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찾아와 주심으로 그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. 예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믿으며 그 은혜를 간직하고 살아가리라 다짐합니다.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. 감사합니다.